아, 사장 안녕하세요. 방송하는 신인 개그맨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딴 게 아니고 이제 콘텐츠로 제가 이제 저를 이기면은 여기 게임비 다 내주고 사라지는 이벤트거든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죠, 저 사람 누구죠? 18,000원. 18,000원? 네. 18,000원 콜. 콜.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딱 한 판만 해서 저를 만약 이기시면 제가 게임비 다 내드리고 가는 거예요. 방송은 게임 화면을 잡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팀은 아무거나 하세요. 예. 레알 마드리드.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그러면 엘클라스코 가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MSN 대 BBC네요. 호날두, 벤제마. 자, 경기 시작됩니다. FC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시는 엘클라시코 경기를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FC 바르셀로나,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하는 레알 마드리드. 흰색의 유니폼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옵사이드 조심하면서 메시 찔러주죠.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슈아레스, 수아레즈. 자, 위쪽에 있는 네이마르 쪽으로 헤딩 슛. 아, 골대 맞았어요. 아, 골대 행운의 여신은 마드리드 쪽으로 가나요? 자, 두 팀 다 지금 한 번씩 주고받고 있어요. 이번에 왼쪽으로 잘 빼줬고 마르셀로 오버래핑해서 올라온다는 거. 얼리크로스. 자, 거둬야죠. 아, 얼리크로스가 상당히 낮고 간결하게 올라오면서, 자, 게이지 잡아주고 올려주는데 그대로 뒤쪽으로 헤어. 자, 빠지는 거. 자, 자, 2선에서 잡아놓고 이니에스타 슛! 또 골키퍼! 아,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이번에 메시! 아, 골키퍼 다시 한번 슈퍼세이브! 두 번째 코너킥! 이야! 자, 가레스 베일. 자, 사이드 쪽으로 다닐로. 다시 한번 뒤로 컷백. 알바가 붙어주고요. 아, 지금 위험한 찬스 슛! 아, 골키퍼! 자, 휘슬 불지 않았어요. 자, 메시 뛰죠. 없어요. 스피드 있는 메시. 왼발, 왼발. 자, 꺾어주고요. 다시 한 번. 아, 너무 꺾였어요. 자, PK인가요? 자, 자, 휘슬을 불었는데요. 자, 지금 이게, 자, 돌아가라는 건데, 지금 이게 한번 봐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반칙을 하긴 했는데, 자, 지금 아니었어요. PK예요. 자, 이렇게 되면 손가락 가리죠? PK입니다. 자, 메시. 메시 왼발, 메시 왼발. 메시 왼발, 왼발 시도. 아, 방향은 잡았지만 워낙 구성으로 찬 메시였기 때문에 메시. 자, 이렇게 해서 1대0으로 앞서나가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듯 하자는 심판 휘슬을 울립니다. 로스타임이 거의 없었고요. 후반전으로 들어가는데요. 선수 교체 없이 그대로 진행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좀 시끄럽죠? 죄송합니다. 컨텐츠 때문에. 원래 이러면 여러분들 그 안 돼요. 게임할 때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모드리치 전진 아빠 빠져나가겠죠? 위쪽으로. 자, 들어가고 있는 벤제마. PK가 먼저. 자, 위험한데 앞쪽에 선수 있고요. 반칙 아닌가요? 아, 1대1. 아, 1대1 터니 크레스. 오우. 다시 한번 위험한 상황입니다. 자, 수비 늘려야죠. 자, 역시 통공이. 위험하게 흘렀어요. 어디로 가나요? 아, 역전 나갑니다. 벤제마. 자, 아직은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공격권은 가지고 있지만, 자, 반칙 아닌가. 자, 수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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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 다시 왔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골대 두 번이에요. 자,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는데요. 자, 마지막 한 번의 찬스를 살려야 되는. 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아직 안 끝났고요. 끝났네요. 2대1.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하십니다. 재밌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아, 여러분들 일부러 져줬습니다. 아, 2대1로 졌습니다. 저분들 지금 계산해 줄게요. 아, 감사합니다. 예, 재밌게 하세요. 얼마나 훈훈합니까? 저렇게 대학생들 저보다 동생인데. 연남동에 있는 손날두라는 풀스방이고 진짜 깔끔하게 해놨고 진짜 위닝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가격도, 예, 저렴합니다. 또 대학생들 상대로. 여기 여자 알바 있죠, 여기? 네, 주말에. 주말에 있구나. 주말에 오시면 여자 알바가 엄청 이뻐요. 손날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